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찬미예수님 바오로딸토 이우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부엔 까미노.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순례할 때 순례자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축복의 말이죠. 오늘 바오로딸톡에서는 산티아고 순례를 담은 행복한 성지순례 이야기 45일의 기적 이 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자이신 박지연 요세피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5일간의 순례 너무나 부럽습니다. 부럽죠. 네. 아, 네. 또 가고 싶으시죠? 또 가고 싶죠. 네. 원래 안 간 사람은 그냥 좀 그리워하다 만다 하는데 네, 한번 네.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게 된대요. 네. 네. 아니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소아데리사와 함께한 작은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산티아고 순례를 하기 전에 프랑스 리지에를 먼저 들리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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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터 제가 붙잡고 살아온 그런 강한 신념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좀 무섭고 저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된다.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살아남아야 한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방송일도 이렇게 무리하면서 하다 보니 17년 전에 각혈을 하면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해야 하는 때가 있었었죠. 그때 제가 묵상을 해보니 하느님의 힘보다 제 힘에 의지하게 된 그런 제 그림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소아데리사 성녀께서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우연한 기회로 그분의 기도를 알게 됐는데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말씀에 기대서 강하신 하느님께 내 약한 모든 것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리즈에 먼저 들려서 소아데리사 성녀와 그분의 부모님께 만나서 같이 그분의 영성에 젖으면서 피정을 하고 떠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가게 됐어요. 예. 아 그러면 소아들에서 성녀께 함께 걸어달라고 부탁하시려고 맞아요. 먼저 네, 들리신 네, 거네요. 네, 네, 네. 이 책에 보면 리즈의 풍경이라든가 소아들에서 성녀의 생가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정감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소아들에서 성녀와 그 네. 가족을 함께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그 생가에 딱 들어가니까 네. 저는 막 기대를 하잖아요. 성지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보존이 돼 있으면서 특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너무 평범한 거 있죠. 네. 1층부터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부엌에 들어갔더니 사들에서 어머니 젤리 네. 네, 젤리 리아 젤리 젤리, 네. 젤리 마르탱이 네. 채소만 씻었던 개수대래요. 네. 어머 여기서는 채소만 씻었나 보네 이렇게 보고 옆에는 탁자가 둥그렇게 있고 소아데리사 성녀가 아기였을 때잖아요. 네. 소아데리사 성녀가 앉았던 그 의자가 있는데 아주 반들반들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앉아서 있었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 전시된 곳에는 소아데리사의 그 어머니가 뜨개질 이런 걸 잘 하셨어요. 근데 네. 레이스 이런 네. 그걸로 이제 그 생계를 맞아요, 같이 했었었대요. 네, 네. 그리고 알랑송이 네. 그 레이스 직접 유명하다네요. 아.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네. 그걸 하셨는지. 그러니까 직접 다 뜨시고 이랬던 것들이 뭐 베네적 오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루이 마르탱이 네. 낚시를 좋아하셨대요. 그 낚시 때 시계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에 이런 거 하는 거 돋보기 안경 이런 게 되게 섬세하게 다 있는데 어머나 이렇게 평범하네. 이게 무슨 성지야? 우리 집이랑 똑같지?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네. 딱 생각했어요. 아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났구나. 네. 그럼 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분들이 살았던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그 일상에 대한 평범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아 그분들의 그런 정서가 많이 느껴졌어요. 아, 네. 제가 만약 산티아고 순례를 한다면 제일 먼저 건강, 그다음에 버틸 수 있는 힘, 그다음에 뭐랄까 기적을 청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소아들에서 성녀의 자금의 영성을 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자금의 힘, 순례하면서 두 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네. 순례 일행 중에 총 11명이 갔는데 신부님까지 남자는 저희 남편과 또 다른 부부 한 분 해서 남자 두 분, 신부님까지 세 분이었었어요. 네. 그 나머지는 여자였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딱 걷게 됐는데 가장 먼저 나고자가 된 게 누구게요? 저희 신랑이었어요.
후원장담을 했거든요. 자기가 와서 네. 시골에서 살아서 뭐 나무를 했기 때문에 뭐 준비를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작가님이 제일 먼저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여자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여자들도 잘 걷는데 남자가 탁 초반부터 딱 멈춰서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저희 남편이 이렇게 좀 지병이 하나 있어요. 뭐 여기 책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을 때 되게 힘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만난 거잖아요. 너무나 빨리.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끝까지 완주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강박, 남들보다 앞서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남자들의 어떤 경쟁심 네. 이런 게 딱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스틱을 집어요. 다 지팡이를 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없어도 돼 이런 거 뭐 산에 올라갈 때만 하는 거야 막 이러더니 이제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지팡이에 탁탁 힘을 주면서 딛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지팡이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 자기 힘이 아니라 저렇게 지팡이에 의지해가면서 약해지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발휘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소화드려서 자금 약함, 우리 신랑도 약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성을 제가 청하게 됐는데 그 영성으로 걷길 참 잘했던 생각이 들어요. 네. 산티아고를 가기 위한 까미노 첫날, 네. 예,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에 들어가셨어요. 알베르게에서 머문다고 하는데 그 첫날 밤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늘의 별은 반짝였는지 또 어떤 느낌들이 그날 밤에 막 올라왔는지 준비해야 되니까 어떠셨어요? 피레네 산맥이 그 넘어서 첫 번째 마을이 론세스 바이에스라는 마을이에요. 네. 이제 거기 알베르게까지 거기까지 26km예요. 그래서 7시간 반을 네. 걸었거든요. 첫 걸음이었잖아요. 네. 뭐 리즈도 가고 르드도 가서 마음에 준비를 했지만 이제 첫 걸음이 시작이 된 거라서 근데 이제 사람들 다 이제 긴장하고 올라가는데 저는 소아성녀랑 같이 이제 뭐 약속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슬슬 지쳐져도 좋다. 지나가는 꽃들하고 얘기하고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뭔가를 큰 걸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길을 남들이 속도 내서 걸을 때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지? 이런 걸 살피면서 천천히 걸어보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훈련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피레네 산의 그 경치를 다 만끽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머물면서 작은 꽃들하고 대화를 하고 정말 즐겁게 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레네 산이 험한 산이 아니라 작은 산이었어요. 서성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온 제 자신이 너무 고맙고 대견하더라고요. 45일의 기적 이 책의 특징이 있다면 예. 단순한 산티아고 순례기나 여행기가 아니라 우리 작가님 내면의 이야기를 온통 다 드러내셨어요. 예. 부부관계 이야기도 다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저희 부모님들도 이런 저희들을 키우면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이 순례를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변화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성질이 좀 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부부가 여행을 하거나 산티아고를 가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어쩌다가 뭐 주말에 같이 있으면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24시간 같이 있어요. 알베르게도 그렇죠. 같이 있어요. 같이 밥 먹어야 돼. 걸을 때나 조금씩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더 싸울 일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일행들하고 섞여서 가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또 남편이랑 둘이 있으니까 부부가 이렇게 왔다고 막 이러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이랍시고 막 의식하게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그때 제 감정 표현을 못하고 참게 되고 이렇게 네. 되니까 더 짜증이 막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부부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아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 속도대로 우리 부부 행복하라고 초대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걸읍시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부부들이 보통 얘기하면서 갈등이 되는 게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뭐. 뭐 얘기한다고 뭐 들어줄 거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남한테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그러면서도 안 알아두면 또 화내. 근데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겼었는데 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 서로 그게 훈련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진솔한 얘기,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그런 걸 유보하지 않고 서로 표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무궁무진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변화됐죠. 오늘 작가님께서 성지순례 때 사용하셨던 배낭을 가져오셨어요. 바로 이 배낭인가요? 오, 이게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데요? 이 안에 이 가방만은 별로 무게가 안 나가는데 이 안에 침낭, 침낭. 그다음에 뭐 판초 비올때 입는 거, 아,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무겁죠? 아, 여기 옆에 스틱도 제가 아, 여기다 가장 이렇게 중요한. 꼽아놔요. 이렇게 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양말 뭐 많아요. 장갑 뭐 이런 거. 긴 시간 걸으셨다면 나중에 이게 짐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려놨던 게 무엇인지, 또 가장 마지막까지 지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 다들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다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바리바리 싸가겠어요? 몇 번을 한달 동안 집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막 그래요. 근데 그맨 먼저 내려놓게 되는 짐은 나중엔 옷 같은 거, 옷도 얇은 패딩 이런 거안 나가는 거몇개 넣어도 이제 나가니까 좀 그런 재질이 아닌 좀 무겁게 느껴지는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버려요. 그리고 양말도 좀 이렇게 두꺼운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것도 한개 버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것도 좀 있으면 그것도 어디다가 막 덜어가지고 버리고, 그다음에 약봉지 같은 것도 영양제도 막 너무 많이 챙겨왔다 그럼 그걸 다 나눠서 먹어서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버리죠. 아이들도 소풍 갈때 자기 짐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몸도 약하고 다 그런데 자기 그 그렇죠. 해당되는 키로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어른의 무슨 쌀막몇 키로짜리 치고 걷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걸으면서 본인들이 아, 이 작은 길을 내가 가려면 짐도 작은 사이즈로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걸 이제 배우게 되죠. 지팡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팡이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죠. 무릎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순례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까미노를 하면서 이렇게 박지원 작가님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저는 모든 것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근데 그중에서도 꼽으라면 저희가 이제 일행에서 저희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돼서 사리아로 점프를 해서 사리아부터 산티아고까지 둘만 걸었어요. 이제 부부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리아에서 걸었는데 그 사리아에서 포르투 마린 가는 길이 피레네 산맥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고 그 나무가 우거지고 마을에 그 목장들이 너무 많아서 막그 잔디도 너무 많고요. 그려지는 것 아, 같아요. 그쵸. 막 길이 이렇게 돌 길에 뭐 이렇게 이쪽에서 뭐 이렇게 호수에서 물 같은 게 내려서 길을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가면 제가 우리 남편한테 길이 너무 이뻐서 눈물 난다 막 이럴 정도로 되게 길이 이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행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부끼리 남의 시선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진솔하게 속내기까지 하고 이런 추억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걸었다는 그게 그래서 그 자리가 제일 인상에 남습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완주하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섰을 때그 느낌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45일의 순례를 하면서 가장 큰 기적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기적이 저도 온통 다 기적이라서 하나만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몇개 해도 허락해 주시면 몇개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든지요. 먼저 거기 완주를 딱 했는데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마음의 그림자 상처도 다른 남편하고 그 길을 걸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강하고 거창하고 뭔가 괜찮은 그런 삶이어야만이 하느님께 그다음에 내 자신에게 타인에게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부부가 작고 약하고 평범해도 괜찮아. 약해져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삶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 기적이고요. 정말 큰 기적이네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있어요. 저희 남편이 걸으면서 이제 멜리데 가던 길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남편은 영적인 대화 이런 걸 하면 좀 어색해하고 잘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나 있잖아. 어머 자기 그랬어? 어머 어디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도우셨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왔다 또 갔다 묻혀 막 이래요. 근데 뭐 다른 남편들도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이라서 기대를 잘안 하는데 제가 걸으면서 그랬어요. 자기 뭐 여기 걸으면서 어떤 이렇게 느껴지는 거나 뭐 마음에 와닿는 거 있어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막 뭔가는 스치는데 아직 정리는 안 돼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우리 신랑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안에서 뭔가 계속 이제 스친 건데 이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얘기할 때 이제 저는 정리의 달인이잖아요. 네. 빨리 좀 알아듣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속으로 지금 뇌물이 완주하게 생겼는데 여태 뭘 정리가 안 되고 산티아고를 왜 온 거야 이렇게 했지만 얼굴을 바꾸고 아, 정리가 되면 안 되면 어때? 정리가 필요하면 하느님이 한 번에 해주시겠지. 네. 그렇구나 했는데 그 이튿날 걷는데 어제 알베르게 2층에서 자기는 누워서 자려고 저는 밑에서 막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가 탁 스쳤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갑자기 산티아고에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느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 네가 여기 산티아고에 왜 온 것 같으냐? 그러면서 네가 여기 온 것은 이 길을 걸을 때만이라도 네 배우자를 이해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걸어보라고 내가 훈련해보라고 초대한 거다. 가장 큰 변화. 그렇게 일상에서 서로 아내를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 둘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순탄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안에서 뭐가 건드려져가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구나. 네. 네. 그게 가장 큰 기적으로 꼽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적이라면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알베르게에서 45일 동안 제가 매일 글을 썼어요. 하루에 2시간에서 한 3시간 넘게 원고지 20매에서 심지어는 50매를 쓴 적도 있어요. 카톡으로. 거기 노트를 들고 갈 수가 없는데 매일매일 썼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 때 알베르게 들어가서. 근데 그걸 매일매일 써서 그걸 다 모아서 한국에 와서 원고를 내려보니 합해보니까 900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작업해서 이 책이 나온 건데 이 책이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루하루 그 오랜 길을 걷고 지쳤을 텐데 하느님이 이거를 쓰도록 허락해 주신 만나 매출하기를 영적, 정서적, 심리적 여러 가지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작가님 20여 년 동안 방송 작가로 활동하셨고 또 수필과 기자로도 활동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상사목 돌봄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아픈 사람들, 환자들, 임종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질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다 타인의 어떤 세상의 시선에 매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왠지 특별하고 거창해야만 완벽해야만 하느님 앞에서든 타인 앞에서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소모시키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나의 약함과 자금이 나의 허물이나 결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강함에 의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걸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마음을 내려놓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약해져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아데레사 성녀의 영성이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다독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순례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가방을 메시고 가세요. 이거 아까 메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네. 함께. 네, 정말 함께 은총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정말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한 걸음의 희망으로 나만의 순례를 떠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느님의 강함에 의지하는 소아드레사 성녀의 작은 길의 영성, 이것이 바쁜 일상에 많은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45일의 기적, 이 책을 통해서 그 은총을 함께 나누어주신 박지연 작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복음을